당시 새벽 5시 40분 다음 여행지 키르기스스탄 이시쿨로 가기 위해 육로로 국경을 넘기로 결정. 싸이란 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육로로 국경 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스를 타면 돈도 엄청 절약하지만 빠르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생명인데. 그러다가 만난 케이크. 어떤 현지인 비시케크. 아... 이 사람이 바로 택시 사기범! 슬프게도 찍은 영상들 확인하니 얼굴만 안 나옵니다. 아저씨 진짜 운 좋다. 택시 사기범에게 18,000 텐게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땡이야? 아 안돼 안돼. 저 사람은 무려 3만 텐게를 요구. 18,000. 일단 그렇게 18,000 텐게로 협상은 완료됐습니다. 아저씨 믿습니다. 분명히 압도박의자일 즉 버스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분이 이제 운전기사분인가? 오케이. 나와. 아. 그렇게 속는지도 모르고 거짓의 악수를 나누네요. 일단 억울해서 차 번호판이라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택시에 탑승. 아침 공기를 가르며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택시가 만석이라 상당히 불편했네요.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좋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때문에 멈춘 차. 대략 1시간 40분 정도 달렸는데 꼬르다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몸도 풀 겸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저씨 담타 하시네. 옆에 있던 분은 여기까지가 행선지였나보네. 블로그말 대로 여기서 집 내려야 되나보다. 저 앞에 계신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차로 이동해야죠 이제.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옆에 있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소리야, 택시는 국경 검문소까지만 간다고? 돈도 5천 텐게밖에 안 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그 알마티. 아 와 미 자 낚였다. 사실 이동거리 약 210km 서울에서 군산까지의 거리인데 서울에서 택시 타고 군산 간다고 하면 약 20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거리를 한국에서 택시 타고 이동했다고 하면 아주 싸게 갔지만 그럼 싼 물가 때문에 여기에 온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참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키르기스 쪽 검문소를 통과하고 키르기스스탄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야 벌써부터 호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네요. 택시? 아 저기요. 야 이런 부분이구나. 쫙 깔렸어. 세상에. 아이고 아가들. 아가들 왜 그래. 국경을 넘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환전 필요해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환율 나쁘니까 시내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스파시바. 그렇게 할아버지와 미니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 오 땡큐. 이렇게 타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사기당해서 불쌍하다고 버스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호갱당한 한국인을 가엾게 여긴 러시아인 할아버지가 대신 택시비를 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씨는 러시아 무술 삼복 코치였습니다. 한국에도 와보신 적이 있으시고 김남두라는 분과 삼보로 맺어진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김남두님과 영상통화도 했네요. 그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시내에 도착 환전을 했습니다. 7056이 나옵니다. 7056 손. 예. We have a lot of receivers take care. 아, 환전도 했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갈 시간입니다. 길거리가 옛날에 튀니지 느낌인데? 야 그래 이거지. 이거 보니까 이제 키르기스스탄 온 거 확실히 이제 체감이 되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또 택시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사실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만 저 버스 터미널 가는 것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택시를 공짜로 타고 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요즘인가? 아크로바트 요금받. 출퍼나타. 이시쿨로 가기 위해 출퍼나타로 가는 버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택시. 왜 그래? 여긴갑네. 아이고. 마침내 촐포나토로 가는 버스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들품. 아가, 뭘 뜯어봐. 그렇게 촐포나토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아유 예예 안녕하세요. 승객 중에 영어 구사자가 있어서 편하게 갔네요. 쇼쇼. 문화면 게이트 어떤 쇼 보여줄 수 있는 게. 쇼 보여줘. 쇼쇼. 18만 원. 대략 1시간쯤 달렸나요? 국경과 접한 도로를 달렸는데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은 키르기스스탄, 왼쪽은 카자흐스탄 이런 상황이 이어졌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던 옆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듣기 힘들었어요. 내가 키르기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서 국무신조 같은 걸 말했다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자고 싶었습니다. 대략 3시간에 달리고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주변 경치가 상쾌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었던 작은 휴게소. 에너지 드링크 니트로를 받았던 건가? 가격은 80소. 강렬한데? 추가로 국수 같은 걸 주문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다 먹었네요. 옆에 앉으신 남자분은 뒤에 앉아서 열심히 영어로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알려주셨던 현지인이십니다. 앞에 안 보이지만 아내분도 계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회사 앞에 보면은 샤브샤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칼국수를 넣어서 같이 먹는 느낌이야.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맛있어요. 이게 아까 종업원이 준 소스인데 더 맵게 해준다고 해주나요? 한번. 오, 이거네. 이거 에너지 음료가 80소, 그리고 지금 먹은 음식이 240소. 한국 돈으로 하면은 4,800원이 나왔습니다. 미쳤다. 후 다시 한 시간의 달리기 보이는 호수. 아, thank you. 라우브. 어, 예, 라흐마트. 예, 라흐마트. 라흐마트. 예, 라흐마트. 안에 있던 승객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촐포나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래게. 5, 4, 3, 2, 1. 굿즈파.